유산만 4천만 원 가입이 가능한, 물론 일반암도 1대1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일반암은 갱신형으로 돌려서 10년 이후에 삭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원, 15,000원 이내에 아주 저렴한 유산만 유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ABN, 그리고 H생명, 그리고 또 하나 뭐 DY생명, 아니면 D생명, 요런데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데요. 일단은 A등L은 일반암 유산암 1대1로 비갱신형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보호망이 얘기했던 H생명의 다사랑 통합 암보험은요, 1대1로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면 비갱신형 4천이면 보험료가 많이 비싸겠죠. 유사함 4천을 넣고자 일반암 4천을 비갱신형 넣으면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암 4천만원은 갱신형으로 돌리고요, 유사함 4천만원만 비갱신형으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뒤에 10년 갱신, 20년 갱신하면 보험료가 비싸니까 10년 갱신으로 유지하다가 10년 후에 요 일반암 4천만원을 삭제하세요. 유사암 4천만원만 10년 더 납입하시고 뭐 90세나 100세 만기로 비갱신형으로 아주 저렴하게 유지하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